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제 방을 아예 지금 최초 공개하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제 방거든요. A씨 하고선 제 방으로 오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이따가 봐요. 종민쌤, 저희가 홍콩으로 뮤직뱅크 홍콩 출국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 중인데요. 안녕하세요, 세븐틴 민규입니다. 제가 곧 있으면 뮤직뱅크 홍콩 스페셜 무대를 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떠났는데요.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저랑 원효 형은 제 캐리어에 이제 같이 쌀 예정이고요. 하루 일정이라? 네. 그쵸. 옷을 그렇게 많이 쌀 필요가 맞아. 없어요. 옷만 싸볼까요? 싸볼까요? 네. 자, 열어서. 근데 나 이 옷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이거는 너무 없는데? 몇 개가 아닌데? 사실 옷을 그렇게 많이 쌀 필요가 맞아. 없어요. 옷을 한 벌 만들고. 진짜 패셔니스타는 달라요. 여기 뭘 이렇게 많아요? 여기? 아니 다른 나라 가고 나서 이게 안 치우는 거 아니에요? 안 치웠던 거요? 아,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. 섭섭해요. 저는 그때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신 것 같고. 좋은 생각이네요.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캐럴 분들 미안해요. 후드티랑 반팔티 두 개랑 트레인복 하나. 이거 여러분 알죠? 이거 뭔지? 그 따뜻한 그 있잖아요, 여러분 알죠? 네. 저걸 써야 되는 거. 또 뭐 챙겨가야 되지? 네, 하루가 비타민 진짜 많은 거거든요. 또 비타민. 비타민. 아까 그래요. 비타민. 트랜스포머라는 건데. 혹시 그 로봇. 아, 혹시 그게 로봇으로 변하는 충전기 챙겨줘. 좋아, 충전기 꼭 챙겨야 돼. 정말 충전기. 충전기 꼭 챙겨야 돼. 충전기를 내가 어디 가뒀더라. 홍콩에서 추억을 담은 카메라 안 봐요? 변형 싸기 끝. 저희가 또 이제 특별한 무대도 또 준비하게 되었고. 맞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. 네, 많이 기대해 주시고. Alright, see you guys in Hong Kong. 네, 홍콩에서 봬요. Peace. 기대해 주세요. 안녕.